걍 어렵다고요? 뭐가 어려운데? 뭐가 임마? 뭐가 어렵냐고 이 자식아! 다요? 다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끼얼끼입니다. 오늘은 초대량 발생에서 우두머리 이로치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녹화를 켰습니다. 초대량 발생에 대해서 간단한 기본 지식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확인을 하시고요. 자, 우선 초대량 발생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홍련습지에 초대량 발생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에 뿐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도 초대량 발생이 동시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동시에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대량 발생으로 초대량 발생으로 이동을 하셔서 미도에게 아바 열매를 줘서 일단은 맵을 확인해 봅니다. 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여기 코프리가 초대량 발생으로 뜨네요. 자, 보시면은 이 별이 뜬다고 해서 무조건 우두머리로 나오는 건 아니고 우두머리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간다고 해도 우두머리가 100%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별이 달려있는 녀석들을 우선적으로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별이 없더라도 낮은 확률로 우두머리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거 꼭 참고를 해주시고, 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작업은 포켓몬을 조우했을 때 빨간색 눈을 키면서 플레이어한테 공격을 하는 친구들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배틀이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버니, 찌르꼬 이런 친구들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페라페, 네루미 이런 중립적인 친구들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만났을 때 빨간색 눈이 뜨는 녀석들만 할 수가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 코뿌리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만약에 쓸만한 그런 우두머리 가 발생을 안 한다 그러면은 아까 저장을 마을 입구에서 했으니까 마을 입구에서 다른 초대량 발생을 가보면 되겠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코뿌리 초대량 발생이 떴네요. 자, 우선은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포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트볼이나 윙볼을 이용해서 잡으시는 게 속 편하실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 바로 이렇게 우두머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요 녀석들도 마저 다 우선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던 초대량 발생을 다 봤는데요. 우두머리 이로치로 안 떴죠? 우선은 그러면은 보통 같았으면 여기서 다시 이로치를 구하려면은 또 다른 초대량 발생을 찾았어야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잡은 포켓몬들의 테이블을 보여드릴게요. 8마리의 코뿌리를 1차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6마리의 우두머리 코뿌리를 지금 잡았습니다. 좀 보기 쉽게 나눠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8마리를 잡고 나서 6마리의 추가 우두머리 코뿌리가 떴습니다. 이 친구들의 지금 레벨이 77, 75, 77, 75, 77, 77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은 다음에 여기에 방문을 해서 다시 똑같은 데를 리셋을 해서 방문을 하면은 또 똑같이 얘네들이 나오지만 이거를 배틀을 통해서 다른 녀석들이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리셋을 해볼게요. 자, 우선 아까 거기에 우두머리가 뜬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앞에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저장하시지 마시고 가까이 접근을 하면은 초대량 발생이 보고된 포켓몬이 발견되었다 라는 문구가 위에 뜨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추가로 발생되는 녀석의 테이블을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우선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표는 유튜브 어스틴 존스님이 만든 표인데요. 지금 이 초대량 발생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셨으니까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어스틴 존스님의 영상을 참고로 해서 제가 또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표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시니까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뒤에 있는 테이블을 바꾸는 방법. 방금 저희가 앞에 나오는 8마리를 다 일일이 하나씩 잡았죠. 한 마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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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우두머리가 나왔어요. 네, 여기 이로치가 없었죠. 그럼 다음에는 앞에 있는 녀석들을 두 마리는 동시에 기절을 시키고
나머지 6마리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우두머리가 다른 포켓몬이 나와요. 그걸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아르세우스를 이용해서 두 마리랑 배틀을 한번 해볼게요. 덤벼라! 덤벼! 덤벼 자식들아! 배틀! 자,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세 마리랑 배틀이 붙었는데 여기서 두 마리만 잡고 도망을 치시면은 두 마리로 잡은 거로 판정이 나니까요. 예, 두 마리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자, 두 마리 잡았으니까 도망가기를 해서 도망을 치고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맨 처음 했던 것처럼 한 마리씩 다 잡아주면 됩니다. 한번 더 잡아줘 볼게요. 좋아요, 새로운 무리. 자, 이러면은 또 다른 이제 코뿌리가 새로운 테이블로 등장을 한 겁니다. 요거를 일단 다 잡아서 아까 전에 잡았던 우두머리 코뿌리랑 비교를 시켜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다 잡았고요. 요 녀석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7레벨 4마리랑 75레벨 2마리가 나왔었죠? 자, 76 하나, 76 하나, 아, 77, 77, 76, 76이 3마리가 됐죠? 아까는 76레벨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76레벨이 있는 거를 봐서는 지금 테이블이 아까 전이랑은 달라졌다.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 보셨던 표와 같이 이렇게 지금은 처음에 두 마리를 잡고 나머지 포획,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할 때는 세 마리를 동시에 기절시키고 나머지는 포획, 네 마리를 동시에 잡고 나머지는 포획, 요게 다 끝나도 이로치가 안 나오면은 두 마리를 먼저 기절을 시키고 끝낸 다음에 다시 다른 두 마리를 기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남은 녀석들 포획, 요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꺼. 자, 이번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두 마리를 했으니까 세 마리를 동시에 기절을 시켜볼게요. 덤벼라. 자, 다행히 위에 보시면 세 마리가 붙었네요. 네 마리로 타겟팅이 된 다음에 세 마리만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세 마리가 됐으니까 세 마리 다 싹 다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세 마리를 잡으니까 보이셨죠? 이거 아까 전에는 코뿌리만 떴는데 이번에 테이블이 바뀌어가지고 거대 코뿌리가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우선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 다 한 마리씩 포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테이블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섯 마리가 추가 젠이 되니까 사실상 두 마리만 잡으면은 다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두 마리만 잡아볼게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러면 이제 다 나온 거죠. 여섯 마리만 나오니까. 혹시 보니까 한 마리만 더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세 마리만 남았죠. 추가 젠이 없습니다. 그럼 요 테이블은 이제 끝난 거죠. 끄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아까 세 마리를 동시에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네 마리를 동시에 잡고 네 마리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으면 되겠죠. 바로 가볼게요. 자, 바로 네 마리가 걸렸네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마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네 마리는 포획을 해야겠죠. 자, 다 잡았고요. 자, 새로 떴습니다. 닿네? 자, 여기에도 코뿌리가 이로치로 안 나온 걸 확인을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예 안 뜰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100% 가능한 방법은 아니고 이로치 기회를 몇 번 더 얻는 거지. 자, 방금 전에서 이로치가 없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두 마리를 잡고 또 두 마리를 잡고 나머지 네 마리를 한 마리 한 마리 포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행히 두 마리가 이렇게 걸렸네요. 두 마리 잡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두 마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 두 마리가 걸렸네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나머지 친구들을 일일이 다 잡아줍시다. 자, 과연? 자, 안 떴군요. 혹시 모르니까 두 마리 더 잡아봅시다. 하나, 둘. 두 마리 잡았는데 더 안 뜨죠, 이루치가. 이러면은 요것도 없는 겁니다. 자, 방금 두 마리 잡았는데 안 됐으니까 요번에는 두 마리, 세 마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 세 마리. 일단 두 마리. 세 마리가 걸렸는데 두 마리만 잡으면 돼요. 도망치고, 두 마리 잡았으니까 도망치고요. 자, 이번에 세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동시에 세 마리 잡기. 다행히 세 마리가 잡혔네요. 자, 세 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마리, 세 마리까지 해치웠고, 이제 포획. 나머지 세 마리를 마저 포획해볼게요. 자, 마지막까지 잡았고요. 이번에는 과연, 이번에도 처음엔 이루치가 없네요. 두 마리를 더 잡아볼게요. 과연? 아, 없군요. 이번 테이블도 없어요. 또 리셋. 자, 다음은 아, 두 마리 기절시키고 네 마리 기절시키고 두 마리 포획. 두 마리 먼저 잡자. 네 마리가 걸렸어도 그냥 두 마리만 잡으면 됩니다. 없습니다. 이번에도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어디냐? 자, 이번에는 세 마리, 네 마리입니다. 세 마리, 네 마리. 3, 4, 3, 4. 가봅시다. 제발. 없어.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10번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설명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8마리일 때 25가지 배열이라고 적혀있죠? 10개만 표시라고 되어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숨겨놨는데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더 있어요. 자, 이렇게 25가지가 사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나온다, 10번까지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반드시 꼭 잡아야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열이 달라지는 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가운데 한 칸 비우고 두 번, 이렇게 하고 가운데 한 칸 비우고 세 번, 이런 식으로 배열을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8마리일 때에 처음에 등장하는 포켓몬이 8마리일 때에는 총 25가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루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25번을 했을 때 추가적인 기회를 얻는다는 것 뿐이지 100% 나온다는 게 확실하신 분들은 제보 주세요. 네. 26투는 이걸 배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끝에 4개 있죠. 자, 여기 끝에 있는 4개, 이 끝에 네 마리는 무슨 짓을 해도 뒤에 있는 우두머리에게 영향을 안 줘요. 이 앞에 있는 애들까지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따로 없죠. 지금 다 보면은 다 여기까지거든? 그룹의 스타트가? 뒤에 네 마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외국의 어스틴 존스님도 그냥 다 하지 말고 요거 10번만 해라. 아, 요거 10번만 해라. 더 하면은 이거 다 체크하고 하느라고 머리통이 빠개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8마리일 때 25가지지만 9마리일 때는 42가지예요. 지금 제가 표시는 15개까지만 해놨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 가운데 뭐 빵꾸가 날 수가 있는 거고 해서, 그리고 게다가 지금 9마리, 10마리는 처음 2마리 잡고
두 번째 두 마리 잡고 세 번째 세 마리 잡고 이런 식으로 세 번까지 가요. 그러니까 배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8마리로 등장하는 친구들은 그냥 10가지만 하고 9마리로 등장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15개까지만 하고 10마리로 첫 번째 그룹이 나오면은 그냥 여기 있는 19개까지만 해라. 그것이 당신의 건강에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 79가지를 일단 다 찾는 것부터가 일이야. 자 봐봐. 만약에 이렇게 다 했어.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다음에는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배열이 79가지까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끝에 있는 네 마리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배열을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표 정도만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79가지 배열을 모두 한다고 해서 100% 이루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아직 해본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여기로 가볼게요. 네, 처음 두 마리 잡고 한 마리 그냥 포획, 두 마리 잡고 나머지 세 마리 포획. 파랑은 한 번 더 잡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 배틀했죠. 두 마리랑 동시 배틀 끝나고 여기 두 마리랑 동시 배틀 했죠. 그리고 이번에 끝나고 세 마리랑 동시 배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오늘 생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이해시키고 갈게. 다 이해했니? 어 볼륨님 뭐가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돼? 무서워서 질문 못 하겠어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약물고 그냥 어려워요? 어디가 어려워요? 빨리 대답해봐요. 왜 25까지 해본 사람이 없죠? 아 있어요. 25까지는 많이들 할 수 있어요. 25까지는 뭐 할 수 있지. 나도 이제 25까지 할 거야. 근데 이 79가지 배열을 다 해본 사람이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는 거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8마리일 때 10개 하는데 지금 얼마나 걸렸죠? 거의 한 40분 걸렸거든요? 이거 10개 하는데 40분인데 79가지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 그죠? 그 영상을 제작해주신 분도 직접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했을 때 리스크는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10마리일 경우에는 19번까지만 해라 이 뜻입니다. 그냥 어렵다고요? 뭐가 어려운데? 뭐가 임마! 뭐가 어렵냐고 이 자식아! 다요? 다요! 몇 마리가 나오든 배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마지막 네 마리인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보시면 여기 7번에서 10마리일 경우에 7번에서 시작되는 게 없죠? 7번, 8번, 9번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시작은 6번 아니면 5번이잖아. 그냥 19번까지만 해보고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세요. 더 해보려면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나오는지 확증도 없고 아시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8마리는 25가지밖에 안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게 8마리는 25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처음 3마리 잡고 4마리 잡고 1마리 잡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발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5가지 배열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00%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중간에 뭔가 하나를 빼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여러분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온 거예요. 예. 하지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포획을 했었으면은 우두머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6번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방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6번 곱하기 25 총 61 130트? 130마리 정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원체 제가 또 운이 없는 편이고 일단은 제가 예전에 어저께 했던 거 수댕이가 어저께 나왔거든요? 수댕이 나온 거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마스터진치가 솔로여서 커플은 이루치다 걸었대요. 아! 마스터진치 미혼이에요? 와! 예스! 확실한 건 누가 여러분이 다 보셔도 이제 아시겠지만 테이블이 바뀐다는 건 확실하죠. 이번에도 이렇게 떴고요. 자, 수댕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일반 수댕이 우두머리 이로치 수댕. 야. 뭐야 저게
용감한 모습. 어, 송곳니 봐라. 즐거워 보이게. 자는 척. 와, 뭐야, 베개로 배구자잖아, 미친 녀석. 졸기탱. 혼란스러워. 어, 진짜 술 취한 사람 같다. 기절. 와, 미친. 미쳤다리. 일반 대검기. 우두머리. 와. 야.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보신 것처럼 충분히 1575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랑 아까 수댕이 같은 경우도 첫 번째 그룹이 8마리로 나와서 많이 해봐야 25가지 안에서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9마리라든가 10마리는 79가지의 배열이 있고 42가지의 배열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 하시려고 하시면은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요. 저 지금 이거 하는데 지금 2시간 40분 걸렸어요. 25개 하는데. 정말 가지고 싶은 뭐 화강돌 이런 친구다 그러면 한 번쯤 해보실 만한데 아무튼 예,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아, 이 표도 제가 나중에 따로 투게더 같은 데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또 다양한 포켓몬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